오늘 5명의 전문가 중에 4명이 보합권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하락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근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텔레칩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적시 상무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며 현대건설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보합권장에 제주반도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역시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LS전선 아시아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하락장 예상하면서 셀바스 AI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증시가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랙프라이데이가 끝나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시작이 됐는데요. 어느 정도 PC 물가지표를 앞두고 나서 좀 혼조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국채 금리도 안정세를 보였고요. 국채 유가 역시 좀 안정세를 보였다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이제 주택 판매 등이라든가 이제 경제 지표가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은 완전히 해소되는 모습들이고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도 또 한편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는 103선까지도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그래도 한국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소비주가 강했다라는 점에서 한국 증시는 그런 점들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횡보 국면이 지금 한 4거래일, 5거래일 동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500선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 새로운 모멘텀들과 새로운 주도주들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최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 삼성전자나 뭐 2차전지 쪽 섹터들의 흐름들을 보면 뭐 크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나주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고 현물시장보다는 선물시장에서의 변동성을 이용하는 박스권 매매만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좀 기간 조정에 따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는 오히려 좀 중소형 단에 좀 뉴스가 있는 종목들의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신규 상장 종목들의 좀 강세도 좀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보호 예수 물량 출혈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나 또 특별히 연관성이 없는 정치 테마주들에 대한 흐름들도 이런 시장 박스권 시장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점들의 추격 매수보다는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좀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증시 기관 조정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정식 상무님. 자, 5거래일째 지금 2,500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시장이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심심해졌죠.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막 하락하는 시장이 아니라 대응하기 힘들었던 게 진짜 뭐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돼 있고 주도 섹터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는 선뜻 이 섹터가 이 종목이 주도주입니다. 주도 섹터입니다. 이 얘기가 안 나오죠. 그렇지만 시장이 나쁜 건 또 아닙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분명히 이 편안해졌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자니 이 2,500선 좀 위에 이제 기술적 저항선도 있고요. 그리고 올라가기 위한 추가적인 모멘텀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시장에서 상당 기간 좀 이 좀 더 많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 5일째 2,500선 정도에 머물러 있죠. 이런 시장이 사실은 이번 주에 뭐 PC 물가지수도 있고 ISM 제조업 PMI도 발표가 되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지만 이 지표들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의 스탠스를 확 바꿀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만큼 시장은 금리 인상 종료에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을 분위기 바꾸기 위해서는 시장이 여기에서는 하락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다시 한번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근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금리 인하를 언제쯤 하겠습니다. 이 언급이 나와야 되는데 이 언급이 또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2,500선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좀 횡보할 가능성,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 뭐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 뭐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실적 좋아서 분명히 좋은 종목이면 맞습니다만 지수가 확 못 올라간다 그러면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가 없죠.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실적 좋은 종목들 포트에 어느 정도 담아주시는 거는 뭐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 인하 얘기 나올 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움직이는 종목들은 지금 섹터별로 종목별로 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기업들별로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정 씨 상무께서도 횡보,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훈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텔레칩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차량용 반도체랑 팹리스 업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3분기 매출이 창사일에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을 하면서 525억 원 정도의 흐름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AP에 대한 사업이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차량용 AP 쪽에 대해서 이제 국내 현대와 기아차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중심으로 좀 판매가 상당히 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 대한 매출 증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점들을 좀 주목해 보면서 뭐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도 상당히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물론 지난 9월 달에 찍었던 좀 고점대에 대한 매물대도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좀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탄력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도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국면을 이용하셔서 그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신다라면 충분히 텔레칩스 추가 상승 기대감을 갖고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율자동차 관련해서 최근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텔레칩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상무님. 네, 현대건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건설주가 최근에 약 한 달 동안 조금씩 올라오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건설주가 올라오는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 건설주는 국내 건설은 23년도가 거의 피크아웃 맞거든요. 24년도가 이제는 좀 줄어들 가능성, 국내만 놓고 보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주가 올라간 이유는 첫 번째로는 수심이 좋아졌죠.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제 거의 0에 가까운 상황이고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금리도 어젯밤에 10년물 국채금리 4.4 아래로 떨어졌죠. 그런 만큼 금리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 건설주들, 건설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질 환경들이 생기겠다.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 채권금리가 이미 떨어지고 있다라는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첫 번째로는 반영이 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4년도 이제는 해외 수주는 계속적으로 좀 잘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23년도에 주택이 피크아웃을 기록을 하긴 했지만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이 해외 수주가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 24년도는 전체적으로 매출이라는 캐파가 커지면서 이익 개선의 흐름들이 상당히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 지난 6월에 사우디의 단일 역대 최대 규모로 이 6.5조 원의 수주를 기록을 한 바가 있죠. 이런 해외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24년도부터는 이 현대건설 뭐 이익단의 개선까지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뭐 지금 그리고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쌉니다. 이 PBR 자체가 워낙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해외 수주가 계속 호조를 보이는 점,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가 없어진 점을 포인트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